육아에서 교육까지 대한민국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도반장TV의 저는 도반장입니다. 자, 임미 선생님 모시고요. 네, 우리 중학수학 선행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행도 어떤 순서가 있나요? 네, 학원들의 경우에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하지 않고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로 1학기를 쭉 연결해서 하시는 선행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 내용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1학기들은 대부분 대수와 수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들이고요. 네. 2학기는 대부분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의 연계를 생각한다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가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정통대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또 선행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그냥 학년을 따라가는, 학기를 따라가는 것을 더 권합니다. 학기를 따라가는? 네네네. 내용의 연계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 내가 1학기 것만 쭉 하면 그 학원을 다니다가 다른 학원으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게 돼요. 네. 네,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기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3학년 1학기 게 중학교에서는 가장 어려운 학기거든요. 아, 3학년 1학기. 네네.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가장 어려운 학기인데 그거를 굳이 빨리 가지 말고 아이들이 조금은 더 큰 다음에 가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기를 그냥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 학기 한 학기를 그냥 밟아 나가는 게 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선행학습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만 하지 이게 선행에도 어떤 순서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평소에 몰랐었는데 오늘 임미 선생님 얘기처럼 여러분들께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시면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여러분께 응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